남다른 차례상을 준비하려고 모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. 여기선 일단 도착하자마자 손부터 씻어야 된다고. 중요한 작업하기 전에 손 먼저 깨끗하게 씻고 시작하려고요. 난데없이 백설기를 손으로 찢기 시작하는데 송편 빚기도 아닌 요 이상한 작업은 뭔가요? 차례주 빚기 하는 행사를 보고요. 그래서 신청을 해서 사서 쓰면 편하기는 한데 담궈서 조상님들한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체험하러 온 거예요. 조상님께 정성으로 올릴 차례주는 재료부터 방법까지 우리나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으니 맛있게 익을 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. 잘 되면은 제주로 쓰고 실패하면은 혼자서 마셔야죠. 준비된 재료들을 잘 넣고 손끝에 정성을 담아 잘 섞어주니 덩달아 옛 생각도 떠오르고. 할아버지가 평소에 약주 많이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제사상에 이제 제가 직접 빚은 걸 올리면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엄마, 어머니, 아버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. 좀 제가 좀 늦둥이다 보니까 막내라 보니까. 잘 섞어둔 반죽은 2주 정도 뒤에 전통 청주가 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술 마실 생각에 신바람 날 테지만 적당히 마시면 약주요. 너무 신나게 마시면 망주가 될 터이니 즐거운 한강에 적당한 음주는 필수다. 제가 직접 빚은 술로 차례를 지낸다면 사다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겠죠.